방송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늦게 와서 라면만 봤는데 좋다고? 나 아쉽게 그런 소리 아니매. 아,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하나 뜯어 먹어야겠다. 이건 아쉽잖아. 이거는. 오늘 피부가 뽀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렌즈를 한번 닦아봐요, 화면을. 화면에 뭐가 묻어서 그래. 팔찌 샀냐고? 와, 예리하다. 예리해, 예리해. 이거는 팔찌고요. 이건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뭐 지점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집은 족발이 그렇게 안 짜네요. 원래 딴데 족발 잘못 먹으면 진짜 짜잖아요. 그냥 별로 안 짜. 안 짜서 좋아요. 저 이제 지금 살짝 정리를 하고, 좀 후식 좀 먹어봅시다. 아죠? 저 금방 치우고 올게요. 한 3분 걸릴지도 몰라. 이거 봐라. 난리부르스도 아니다. 와. 금방 치워볼게요. 저 왔어요. 제가 왔어요. 입술을 좀 발라야겠지? 입술이 너무 없으니까. 입술을 살짝 바르고.
이건 다이제스티브 얇은 애야. 껍질은, 껍데기 박스는 제가 엊그저께 다 버려버려갖고 없어요. 겨울은 뭐니뭐니 해도 귤이지. 안 그래? 겨울 먹방의 하이라이트는 귤 아니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 제일 맛있지 않아? 자, 됐어, 이제. 그만 갖고 와. 힘들어. 그만 먹어. 이 정도는 많이 먹었다, 야. 너무 많아? 남겨요, 너무 많아요. 알았어, 먹다 남길게. 아직 먹기도 전에 왜 남기라 그러니? 근데 좀 멀리 놔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안 가까이 안 해도 되겠지? 후식도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후식은 제가 방송으로 안 남겨도 되겠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라 굳이 안 남겨도 될 것 같아서. 뭐 녹화는 따로 뜨진 않을게요. 아, 힘들어. 뭐가 힘드냐, 나 왜. 그 남기지.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먹니? 못 먹어요. 그냥 깔아놓은 거야. 여러분들 푸짐한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또 나만 쓰레기 만들래? 귤. 저는 이만한 사이즈가 딱 좋아요. 그냥 뭐라 그러지? 딱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 5번 정도 되는 애들? 4번, 5번? 이 사이즈가 너무 맛있어. 한 방에 얼었어. 껴줄게. 이 안에가 이거 하얀색이 너무 얇아. 맛있어, 그래서. 아까 이거도 한 번에 까주라고 그랬지? 어떻게 까냐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서 절반을 까요, 이렇게. 깠지? 그 여기서도 저 절반을 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절반을 까. 그러면은 대략 한 4분의 1씩 이렇게 까져요. 그래서 절반씩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까먹고 와. 또 까먹고 와. 또 까먹고 와. 귤 까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거는 샤인머스켓. 엄청 커요. 엄청 큰 애야. 완전 커. 저도 사과 신 걸 좋아해요. 새콤한 사과. 방송 너무 안 하셨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저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는 팩트라 내가 말할 수 있어. 시국도 시국이지만 솔직히 금전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사람인데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동안 돈좀 벌었습니다. 방송하려고. 잘했지? 나 잘했지? 방송하려고 돈 벌었어. 잘한 것 같아. 아, 맛있다. 이사도 했고. 맞아. 나 이사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긴 했어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식구잖아.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이거 맛있다. 다이제스티브 씬인데 진짜 다이제가 얇아요. 약간 그 초코틴틴의 느낌도 살짝 있는데 다이제는 다이제야. 이렇게 해갖고 진짜 얇거든요, 엄청. 완전 얇아요, 이렇게. 대박이지? 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냐고? 아니요, 딴 일을 했어요, 딴 일. 딴 일, 딴 일. 이렇게. 다이제 하면은 우리 무슨 생각납니까? 이걸 한 입에 넣냐, 마냐. 일단, 한입 먹어보자. 안될것 같은데.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 먹다가 귤 먹으면 제대로 신맛. 단짠, 단짠. 단신, 단신. 없다? 한 입에 못 넣는다? 이렇게 보니 나도 반가워 죽겠어요. 다들 나못 넣는다고 생각하네. 요즘 롯데 초코파이에 빠져 있어? 초코파이 맛있지? 먹어볼게요. 당근 든다고? 새로는 안될것 같아. 새로는 안 돼. 에이, 드시지, 그럴까? 나 입이 작아. 얼마나 작은데, 입이. 입이 작아서 못 넣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작다고요? 가슴이. 가슴이 작아. 맛있다. 어우, 달다. 많이 달구나. 커피? 오늘따라 속눈썹이 겁나. 아니, 그 멀리서 내 속눈썹이 보여?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확대해서 봐요? 커피 먹으라고? 그럼 하나 타갖고 올게. 기다려봐요. 커피 하나 타봅시다. 나 커피 말고 이거 타 먹을 거야. 이 밴딩 밀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거기 어디야?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우유, 자판기 우유 있죠? 그거 맛 나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색깔 가루가 있어.
그래갖고 맛있어. 이거 좀 하나 타 갖고 올게요. 나 요즘에 이거에 빠졌다는. 이거에다가 코코아 조금 타면 그렇게 맛있더라. 분유 맛 나, 분유 맛.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거 자판기 우유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뭐를 좀 넣냐면 여기 소금을 살짝 넣어. 그러면 엄청 고소고소해요. 먹어본 사람은 알 텐데 엄청 고소고소해. 고소고소해. 고소고소. 소금을 아주 살짝 넣어야 돼. 여러분도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소금 넣어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맛있네. 아, 율무차 좋지. 나는 호박차. 나는 호박차도 그렇게 맛있더라. 아우, 어우,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몰라. 이거 뭐냐면은 리얼 치즈칩이라고 해갖고 마케도에서 나온 건데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좀 부서진 것 같다? 원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감자칩처럼 생겼는데 되게 담백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치즈 콤콤한 냄새도 나고. 이거 브라우니 괜찮더라. 생각보다 안 달아. 원래 내가 생각하는 브라우니는 엄청 달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 조금 빼고 충전을 좀 하면서 방송을 해주세요. 카메라가 이제 없다고 하니까 충전을 좀 해가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또 방송을 하려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 사랑의 배터리가 다. 미안해. 내 노래가 안 된다 오늘. 사랑의 배터리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난 뭐? 아우 이거 우유 맛있네. 어? 이거 비싸서 아빠한테 술 먹을 때만 사달라 그랬어? 나는 그 생각하면은 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아. 우리 옛날에 아빠가 내가 술을, 아니 아빠가 술을 먹고 오는 날은 이게 막 집에서 행패 부리고 막 그러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해피해피한 상태로 항상 들어오세요. 약간 표현이 조금 부족한 분이신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표현이 많아지고 막 애들이랑 막 놀아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막 한 보따리 사갖고 오고 막 그래.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애들 깨우고 그러면 엄마들은 싫지. 왜 자는 애를 깨우냐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일어나면 막 애들이랑 놀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막 막 술래잡기 하고 막 눈 가리고 찾기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술을 먹으면. 그래서 아빠가 술 먹었을 때 기억이 난 참 되게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공책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막 만화를 그려요. 되게 못생기게 막 얼굴을 그려놓고 이건 우리 민지 또 이렇게 그려놓고 이건 막둥이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민지랑 뭐 동생이랑 뭐 지냈습니다. 근데 민지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만화를 막 그려.
아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눈 막 예쁘게 그려주고 됐지? 이제 예쁘지? 막 이러면서 맨날 민지는 입이 찡그린 얼굴이었어요. 그래놓고서 뭐 엄마한테 칭찬받으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죠? 막 이런 거 있지? 막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좀 술 드시고 나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한테 셋이 다 막 등짝 스매싱 맞고 이제 빨리 들어가 자라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빠가 그걸 많이 했어. 약간 이제 초저녁에 좀 일찍 퇴근을 하시면은 입이 심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를 데리고 이제 한 8시, 밤 8시쯤 애 항상 자야 될 때 그때 진짜 맛있는 그 24시간 막 소문난 해장국집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세요. 이거 지금 보면은 막 어른들이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런 되게 약간 허스름한 그런 식당 같은 데를 야식 먹자고 데리고 가. 그럼 나는 아빠 옆에서 뭐 소주 한 잔 먹고 있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뼈 발굴을 그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발굴하는 스킬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전 어렸을 때부터 단련된 몸이야. 진심이야. 언니 이렇게 그리고 우리랑 말 안 하고 어떻게 참았어? 입 다 풀. TMI야? 나 원래 좀 TMI야. 나 그 닉네임을 좀 바꿔볼까 싶어. TMI로. 어때? 상황극장인? 노래 불러주라고? 나 상황극 잘 못해. 아, 근데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방송 7동안 연애할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상상이라도 해주니 감사합니다. 너님 상상 속에서라도 난 연애를 했잖아? 그 내가 몰랐는데 내 친동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언니는 언니가 좀 잘 아는 분야랑 언니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진짜 맞다. 난 이 얘기를 너에게 꼭 해주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 특유의 제스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물어봤어. 그러면 동생이 옆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꼬더니 손을 이렇게 하더니 너는 참 그래. 너는 정말 참 그래. 이러면 진짜 너무 애가 뭐라 그러지? 누가 봐도 재수없게 말하는 거 있잖아. 야, 그 진짜 누가 봐도 꼴보기 싫은 행동이 있지. 막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뭐 자랑하고 싶거나 뭐 누구한테 막 뭐라고 얘기할 때 꼭 이러고 있어. 다리 꼬고. 나 그랬어. 맞아. 그거 맞아. 뭐 요지랄 떨고 있는 거야. 거울을 내가 봤지. 어머 진짜 어쩜 그렇게 재수가 없니?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때 절대 다리 꼬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눈 아래로 깔고 얘기하지 말자. 이걸 내가 몸소 느꼈다니까요. 와, 내가 저 정도까지 진짜 허리였어? 이 생각. 그 제 주변에 요즘에 달달하게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한겨울이 됐다고 그렇게 늑대 목도리, 여우 목도리들을 두르고 오는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배 아프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난 배가 너무 아파.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한남 더 힐님 어서 와요. 근데 혼자 살면 언제가 제일 외로워요? 저도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니 저리 가. 니 저리 가. 혹시 선풍기 4만 개 드리고 초대해 오셔서 쿠팡 가능하실까요? 쪽지 드릴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혼자 살때 외로울 때는 언제가 외롭냐면 남들 연애하는 게 부러울 때. 그때가 외롭습니다. 아니고서는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조금 삶이 좀 바삐 살잖아요.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바쁘게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봐봐. 내가 방송을 계속 한다 치면은 뭐일 끝나고 운동 갔다가 방송 준비해서 방송하고 치우고 자면 하루가 끝이에요. 이게 반복. 그래서 외로운 게 없는데 특히 이제 정말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다 하고 나서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왜냐면 아무 제재 없이 얘 뭐하지? 이렇게 바로 못 물어보고 그래 지금 뭐 데이트하겠지? 그래 뭐 약속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선뜻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 그게 좀 슬픈 거야. 그건 연애했음 분명하오. 제가 연애를 했음이 분명하다고요? 흐흐.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어. 저집전 보러 가면 안 되겠다. 너무 못 집네, 못 집어. 귤을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엄청 큰데? 물다 튀어나가고 여기 진짜 아사리판 나는 거겠지? 그래, 귤은 한 입에 먹지 말자. 맴짓이 된다고? 내한 입에 넣을 수는 있겠어. 근데 씹지를 못할 것 같아. 봐봐, 한 입에는 너 다시 뺄 거예요. 되는구나. 난 아직까지도 내가 가늠이 안 돼.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샤인머스캣 중에 가장 큰것 같아. 이쪽이 좀 있거든요? 진짜 커. 알이 엄청 커요. 귤이랑 초코는 같이 먹으면 맛이 없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조금. 이게 더블 초코래요. 와, 초코가 진짜 두껍긴 두껍다. 초코가 좀 두꺼워요. 한 3mm는 되겠다. 근데 진짜 초콜릿이 맛있다. 이게 딱 진짜 이 초코 맛있게 생겼잖아요. 진짜 그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입에 겉돌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공향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코코아 메스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있네. 여기 그리고 아무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진짜 초코가 크다. 두꺼워. 내가 샤인머스켓을 좀 좋아해갖고 집에 좀 많이 사다 놨어. 내가 좀 자랑을 하자면, 우리 집에 있는 샤인머스켓 중엔 가장 커. 얘네들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있어. 여기.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큰것 같아. 내가 지금 먹는 거. 저쪽에 또한 박스 있고. 이 중에 가장 큰 놈으로 갖고 왔어. 단단해, 엄청. 엄청 단단해.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근데 좀 과대 포장이긴 한데 진짜 맛있다. 어떡하니, 이거. 이마트에선가? 그, 노브랜드 제품 중에 이 초코볼만 이렇게 무슨 이게 통에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거 맛있다던데요? 녹차 맛도 맛있다 그러고. 이거 왜 이만큼 들어있는지 알겠어. 딱 이만큼이 정량이에요. 더못 먹어요. 너무 달아요. 딱, 야, 난 6개도 지금 많이 달다. 이거 조금, 내 또, 보류. 녹여 먹어도 맛있다고? 아몬드 엄마 입속으로 쏙 집어넣어줄 거다 알아. 본인이 안 먹고, 응? 아몬드는 엄마 입속으로. 내 초콜릿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 정도는 먹어줄 의향이 있어. 봐봐. 이거. 피코크 건데, 나 이거 추천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마른 초코볼인데 생긴 게 초코볼은 아니에요. 좀 넓적한 느낌인데. 이런 넓적해. 봐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넓적한 모양이야. 근데 이거 맛있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있잖아. 유과 같은 그 캐러멜이 들어있어. 약간 크런치한 느낌도 나고, 안에 씹혀. 약간 바크 초콜릿 같아. 크런치 초콜릿? 그런 느낌 나는데 마지막에 그 캐러멜이 씹혀요. 설탕 알갱이처럼. 이렇게. 이거 이제 그만 먹어. 근데 더 이상 못 먹어. 혀가 꼬일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초콜릿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많이 안 먹어지더라고. 브라우니 알았어요. 하나만 먹을 거야. 나 물을 좀 갖고 올게. 아, 못 말라 죽겠다. 목이 말라갖고 못 먹겠어요. 너무 달아요. 나는 왜 이렇게 초콜릿을 잘못 먹겠지? 많이 먹고 싶은데. 초콜릿 잘 먹는 사람들 부럽더라.
아유, 좋다. 요즘 언니 먹는 젤리 뭐예요? 나 요즘에 젤리? 나뭐 먹지? 나 요즘 젤리 잘안 먹는데. 나 그, 너프 젤리인가? 나 그거 좋더라. 난 요리쌤님 때문에 인생이 폈어. 이제 요리쌤만 행복해지면 돼요. 어? 나 때문에 인생이 폈다고? 뭔데?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니? 어쩐지 나 신용이 안 나오더라, 야. 이건 먹어봅시다. 브라우니. 식초에서 나온 건데, 먹어봅시다. 생긴 건 진짜 브라우니 그거 같이 생겼어요. 안에 꾸덕꾸덕한 약간 진한 느낌도 있으면서 일반 우리 브라우니 같이 이렇게 봐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달아라 여기 위에 이렇게 진짜 브라우니 케이크 느낌이고 딱 하면 딱그 촉촉한 식촉 느낌의 그런 느낌 꾸덕꾸덕 느낌 꾸덕꾸덕 촉촉스럽다. 근데 일반적인 그 초코칩 쿠키들보다는 내가 브라우니를 원래 달달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좀덜 달아. 남자는 잘생긴 게 최고라는 명언 듣고 얼굴값 한다는 편견 빼고. 응? 뭐라고? 뭐라고? 잠깐만, 내가 못 읽었어. 잠깐만. 남자는 잘생긴 게 최고라는 명언을 듣고 얼굴값 한다는 편견 빼고 잘생긴 남자 만났더니 너무 행복해요. 얼굴만 봐도 화 풀리고 자존감이 높아갖고 자격지심도 없고 사랑받고 자라서 성격도 좋고. 아, 그랬어? 배스킨라빈스? 그래. 남자는 잘생긴 남자 만나야 돼. 그리고 본인이 잘생긴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자존감이 아니라 그 뭐지? 자신감이 확확 차 있어. 갖고 모든 행동이 당당하고 남자답고 멋있잖아. 야, 내 남자가 어디 가서 쭈구리같이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 딱 어깨 펴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뭐 누굽니다. 저 누구 남자친구예요. 반가워요. 이런 느낌의 남자친구 다들 원하지 않아요? 아니, 나만 그래? 아니, 반대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말, 뭐, 이렇게 막 수줍음 타는 것까진 좋은데, 뭔가 당당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프라이드도 있고, 멋있잖아. 저 보쌈 다 먹었어요. 못생긴 남자 만나서 바람 펴서 열받아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잘생긴 남자가 바람 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또 우리가 자꾸 외모에 대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제가 그리고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근데 감히 네가 뭔데 얼굴을 평가하냐. 너 얼굴이 지금 아사리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사실이야. 팩트야. 트루야. 완전 레알 사실이 맞단 말이지. 난 내가 내 얼굴 예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네가 어디서 감히 남자 얼굴을 평가하냐. 만약 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자 살지? 라고 말할 수 있어. 당연해. 근데 자꾸 내가 잘생겼다, 잘생겼다를 겉모습만 생각하면 안 돼. 그로 인해서 나오는 태도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야. 이거는 진짜 필요해요.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내 남자가 좀 뭔가 되게 멋있었으면 좋겠어. 딱 데려갔을 때, 내 남자친구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을 때,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친구입니다. 너뭐 죄지 않니? 어? 너 뭐, 나랑 사귀는 게 죄야? 내가 창피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난 너무 싫다고. 뭔지 알겠어? 그래서 나 이게 당당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어디 갔을 때도.
안녕하세요. 저 요리쌤 남자친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은 들은 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친해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 잘 부탁드려요. 세상 멋있고 젠틀한 사람이 난 너무 좋아. 그래, 그 당당함. 그렇지, 그렇지. 너무 알겠지. 그래, 친절과 겸손과 굽신거림 달라.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나나님이 완전 팩트 얘기를 했어. 그 뭐라 그래? 내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거랑 진짜 소심 찌질이랑은 진짜 달라요. 정말. 그건 너무 선수 같아. 그래. 너무 도를 지나치면 이게 딱 거기 내가 좋아하는 선이 있어. 요 간당간당한 요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재수없어. 끄져. 끄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너무 촉발을 너무 던져도 더러워. 싫어. 너무 싫거든.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보면 알아요. 그좀 멋있는 남자는 딱 보면 다 답이 나와.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야. 있어. 그 멋있음이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게 멋있는 남자들 있잖아. 뭔가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아는 애들은 앉아있을 때도 보면은 막 이렇게 쭈구리 같이 안 앉아있어. 막 이렇게 뭐 고개 숙이고 막 눈도 못 맞추지고 안 그래. 딱 어깨 펴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 막 이게 멋있어. 그냥 이게 멋있어. 그냥 상남자 같아. 나는 왜 26년 동안 남자 얼굴값 한다는 엄마 말만 믿고 외모만 봤는지, 외모를 안 봤는지 후회된다고? 언니 그동안 입에 곰팡이 폈겠다. 쭈구리. 이 언니 신났어.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선수들이랑 또 달라. 쌤은 사람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거 있어요. 나 제일 먼저 보는 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 외모 되게 많이 보고 나 키도 봐. 좀 내가 나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좀 진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좋아요.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이런 얼굴, 이런 얼굴이 좋아요 그냥. 야, 생각을 해봐. 아니, 일단 여러분, 내가 너무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딱 얼굴을 봤는데 정우성이야. 내가 이미 눈이 반해 있어. 걔가 성격이 어떻건 간에 이미 내가 반해 있다니까. 내 눈이, 내 동공이 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몸의 변화가 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봐요. 본능에 충실하라고. 본능. 눈동자라고 했으면 완전 실망했어. 여러분, 근데 이 눈동자가 맞아. 눈동자. 뭐지? 사람은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아무리 아니야. 난 사람 얼굴 안, 나 외모 안 봐. 그래도 멋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이 안에서 동공이 촥 커져요. 여러분, 타짜 안 봤습니까? 타짜에서 보면은 그 동공이 말을 한다잖아. 이게 있다니까. 몸이 반응을 해. 내 몸이 간다고,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나 글로 가요. 나 받아줘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미. 그거를 왜 아니라고 부정을 하냔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게 가 있어, 애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동생이랑 무슨 얘기 하다가 나온 건데, 나는 배꼽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좋아도 그냥 이쪽을 쳐다보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좋잖아? 그럼 사람이 고쳐앉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으면 일단 몸부터 여기로 가 있어. 네. 알았어. 이렇게 간다고.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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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앵긋과 앵긋 같이 자꾸 밀어내. 이렇게. 일로 가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잖아? 자꾸 몸이 이렇게 가 있어. 배꼽이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팩트예요, 팩트. 아, 진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봐요.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봐봐. 내가 그 사람과 배꼽이 만나 있는, 같이 함께하고, 배꼽이 마주보고 있나를 항상 봐. 알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진짜야. 아, 타이틀 바꿔요. 응? 연애 상담? 아, 내가 근데 연애 상담하기에는 내 코가 석자야. 원래 책으로 연애한 애들이 이 말빨은 좋아. 실전에는 약한데, 이론상으로는 진짜 빠삭해. 누가 보면은 연애 왕 고수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니야. 문제는 얼굴 외모만 좋은 경우는 어쨌든 오래 못 간다고? 그럼요. 책에서 얻은 지식이죠. 책에서 얻은 지식이지. 오래는 못 간다고? 근데 이게 있어요. 단순히 거기서 내가 또 얘기하지만 얼굴만 보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이 이제 보이죠. 근데 정말 얼굴만 보고 만났는데 정말 성격이 아니야. 맨날 입에 걸레를 물고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얼굴이 안 보여요. 아이고 꼬레 잘났다 잘나 이런 말 듣지. 그래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모든 행동이 다 올바라. 그럼 아, 신은 진짜 불공평하다. 어쩜 쟤한테 몰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정말이야. 진짜, 진짜. 얼굴이 좀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경제력 좀 되니까 만족. 가나님, 내가 거기까지는 말안 하려고 했는데, 봐봐. 얼굴이 예쁜데, 성격이 좋아. 근데 거기에 경제력까지 좋아. 미친놈이야, 그냥. 그안 잡고 뭐 했니? 어? 그런 놈들 안 잡고 뭐 했어? 안 그래? 안 잡으면 멍청이야, 멍청이. 당장 잡아, 당장. 자존심이고 뭐고. 이은이 은근 서현진 느낌 나, 그래요? 저 서현진 씨 좋아합니다. 아! 나 그리고 머리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머리 한번 풀어볼게요. 나 머리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 엄청 짧아졌죠? 지금 까만 옷이라. 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내 머리 한번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짧아요. 지금 많이 잘랐어요. 좀 보이나요? 머리가 이만큼이나 지금 잘라져 있어요. 엄청 많이 잘랐지? 그리고 약간 붉은 느낌이에요. 붉은 느낌. 그래서 진짜 많이 잘랐어, 이번에. 길이가 딱 이만한 길이고, 지금 머리를 내가 계속 묶어놔갖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안 보여도 자꾸 올려서 보여주는 거야. 많이 잘랐어. 진짜 많이 잘랐어. 전에 너무 길었어.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머리를 계속 길어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이렇게 잘라도 저렇게 잘라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 색깔 예뻐요? 약간 빨간빛이 나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약간 머리 약간 매니큐어한 색깔. 머리 염색했어요. 붉은 빛이 도는데 그렇게 진하진 않고 햇빛에서 보면은 많이 빨간데 실내에서 보면은 좀 어두운 느낌? 그래요, 머리가. 색이 너무 찰떡이야. 그저 이 색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뿌리 염색을 따로 한게 아니어서 뭔가 머리 길어 나온 거랑 염색한 부분이랑 약간 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파마를 한번더 하고 염색을 조금 더 할까 싶어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밝으면 좀 추잡스러울까 봐. 하여튼 그래요. 아휴, 머리를 갑자기 풀어놨고. 앞머리도 좀 잘랐는데 오늘은 앞머리 고데기를 안 해갖고 영 머리가 다 차분차분해. 앞머리? 앞머리는 제가 그냥 잘라요, 집에서. 집에서 그냥 자르는 편이고, 뒤에 머리만 그냥 진짜, 진짜 짧게 잘랐어요. 다들 하는 말이, 뭐, 시련을 당했냐, 뭔일 있었냐, 심경에 변화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머리띠. 저도 머리띠 많이 하죠. 맨날 머리 이렇게 올리고 있고, 집에서는 거의 안 하는 편이지. 아, 그리고 이제 채팅이 잘안 보이니까 제가 좀 조금 땡길게요. 글씨가 이제 좀잘안 보여서 조금만 땡겨 앉읍시다. 불편하니까요.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파마해도 좋겠다고?
그럴까? 파마를 해버릴까? 그래, 좀 파마를 해버릴 필요성이 있다. 캐리어님, 어서와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나왔네. 웨이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 하고 나서 웨이브를 많이 그 고데기로 하고 다녀요. 근데 귀찮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아,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은 마스카라를 좀 해봤어요. 유난히 오늘따라 속눈썹이 길어 보이네. 그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리고 저는 좀 설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고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 지금 입술 찢어져가지고 피나네. 그런 소리인지 알면서도 괜히 그 소리 들으면 좀 설레는 단어가 평생 영원히 이 단어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평생 너만 볼게. 뭐 영원히 함께 하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두 단어에는 뭔가 내가 이렇게 주체를 못 하겠어요. 혜련이 그만 부르고 말을 해라. 듣고 있다, 듣고 있어. 말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단어 들으면 좀 설레이지 않아요? 뭐 설레이는 단어 있어요? 난 평생이랑 영원이라는 단어가 좀 힘들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평생 너만 볼게 이러면은 나 진짠가 믿을 거야. 아무튼 그래요. 엄마. 근데 엄마란 단어는 그냥 눈물 나. 신랑이 이름 부를 때? 결혼식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갖고. 아, 그러니까 말이야. 맞아. 하객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네. 그렇다고 결혼을 안할 수도 없고. 에이, 참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도리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우리 우울한 얘기 하지 맙시다. 아니, 그만하자. 백신을. 백신이고 뭐고 간에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답지 못해서 슬프네요. 저는 제가 직접 샌드위치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진짜 마음의 손을,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일단 뭐 금액을 떠나서 재료를 안 아끼잖아요. 먹고 싶은 거다 넣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넣고, 고급 재료 막. 맛이 없으면 이상하지. 막그 가운데만 막 집중되어 있고 끄트머리는 맛없고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만든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어요. 내가 만든 햄버거가 제일 맛있고, 내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고, 그냥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는 거.
진심이야, 이건. 그래, 맞아. 귀찮은 게 힘들지. 저 진짜 계속 하고 싶어요. 나 내가 생각해도 나 계속 해야 돼.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진짜 마약 같은 느낌이야. 솔직히 까고 말해서 청포도는 내 고향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에 산 청포도 인정? 아니 난 샤인머스캣 마트에서 산 비싼 샤인머스캣이 제일 맛있어요. 씨도 없고. 라면도 내가 스스로 끓이는 게더 맛있어요. 분식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 아니야, 라면은 누가 끓였을 때한 젓가락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야. 아니 남이 끓인 거나한 젓가락만 겁나 맛있어. 근데 한 젓가락을 개 많이 먹어. 한 젓가락을 그냥 진짜 멱살 잡게끔 많이 먹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냄비 뚜껑에. 배고플 때뭐 먹어도 맛있다는 거는 반대였거든요. 아 진짜. 근데 배고프면요 진짜 뭐든 맛있어. 완전 한 젓가락만 하는 사람 귓방맹이 날린 장본인. 아 진짜? 내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없어. 아 그래? 왜냐면 누가 뺏어 먹을 걸 아니까. 배고픈데 돈 주고 맛없는 거 먹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런 거 있어. 나는 한 번씩 그 뷔페를 가가지고 맛없는 걸로 배 채울 때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개 끓이면 아까 그 맛이 안 나. 맞아. 그냥 아 맛없네. 아 살찌겠네. 내일 또 붓겠네. 너무 싫어. 근데 제가 한 음식은 싫은데 관대해져요. 그럼 그런 게 있지. 뭔가 그 뭐지 합리화를 막 찾아. 그래서 맛없었었어. 아까 전에 먹었어야지. 왜 식을 때 먹어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음식에 대해서 무한한 관대함, 무한한 긍정함. 그럴 수 있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뷔페를 좋아해요. 제가 양을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조금 한 번씩 슬플 때는 너무 간이 세다라는 게좀 슬퍼요. 그러니까 너무 달고 너무 짜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저야 물을 먹지만 다뭐 음료수 먹고 이렇게 달달한 걸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물을 엄청나게 먹어지더라고. 달아서 그런 것도 있고 짜서 그런 것도 있고 물이 엄청 먹어. 근데 진짜 뷔페 가서 김밥 꼭 드시는 분들 있어요. 잡채랑 김밥. 난 잡채는 좋더라. 나는 당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잡채는 맛있어. 삼겹살이 맛이 없어? 파게타 떡볶이. 난한 번씩 갈비찜. 소갈비찜 있으면은 한 번씩 갈비찜은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아니, 후식은 진짜 과일인가 봐요. 저는 원래 그단 음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과일인 것 같아요. 내가 단 거를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건 과일. 초콜릿도 잘안 먹고, 달달한 과자도 잘안 먹고, 케이크, 쿠키, 뭐, 마카롱 이런 것도 잘안 먹어요. 근데, 과일은 못 끊겠어. 친구랑 고기 뷔페를 갔는데, 삼겹살 한번 먹더니 얼굴 굳어진. 좀 좋은 고기 뷔페를 가지. 아,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뷔페 갈 돈으로 1인분 맛있는 거사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해. 그냥 딱 정량 나오는데 맛있는 거.
그냥 딱 먹고 마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약간 싼게 비지떡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뷔페 절대 안 가죠. 뷔페 간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보자, 아니면 밥 먹고 만나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 지난주에 쿠쿠 갔는데 만족했어. 애슐리요? 저 저번에 한번 최근에 간적 있어요. 민트 우유 막 나왔을 때도 갔는데 언젠지 기억이 잘안 나. 설의 갈매기? 아, 저 예전에 한때 많이 갔었어요. 설의 갈매기. 근데 지금 우리 동네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 안 보이더라. 설의 갈매기. 그 양념된 갈매기 살 진짜 맛있었는데. 나는 그 갈매기 살도 맛있었는데 그집 바로 옆에 땡초국수인가? 하여튼 뭐 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집 국물이. 그 잔치국수에 들어가는 그 육수 베이스가 멸치 육수가 진하게 우러난 건데 땡초를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맑은데 칼칼한 멸치 육수예요. 그러니까 멸치 육수인데 청양고추 들어가가지고 칼칼한 거. 완전 맛있어. 진짜 그 국물 리필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캔모아 있나요 동네에? 와 기억도 안 나요. 야, 씨, 캔모아 알면은, 너몇 살이니? 저기요, 캔모아 알면은, 이거는 진짜 요즘 애들 빽다방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모르면 간첩이야. 우리 나이 때 캔모아가 대박 사건이야. 거기에 있는 그 눈꽃빙수가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그 얼음 알갱이, 우유빙수, 눈꽃빙수가 진짜 맛있어. 아, 이거 포도가 아니야. 샤인머스켓이요. 아, 샤인머스켓이 포도인가? 진짜 커요. 색깔 좀 봐. 캔모아 뭐지? 나도 어린애. 거짓말 치지 마. 너 알잖아. 그래, 야, 설빙이 뭐야. 캔모아 안 가봤으면 그 나이 또래 아닌 건가? 우리 나이 또래 HOT 모르면 간첩인 것처럼 캔모아 모르면 간첩인 거야. 캔이야? 나는 미음으로 알고 있는데, 캔모아 아니야? 거기에 토스트를 꼭 줬어. 그래, 그 토스트를 한 조각씩, 빵을 한 조각씩 줬는데 그게 무한 리필 되었어.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진짜 맛있었단 말이지. 파파이스? 파파이스라. 너도 안 가본 지 오래됐다. 나 파파이스 진짜 옛날에 먹었었는데 안 먹어본 지 오래됐다. 그 파파이스가 우리 요즘에 맘스터치에 나오는 감자튀김 알아요? 양념되어 있는 그 맛있는 감자튀김. 그게 원래 파파이스에서 처음 나왔었어. 나 완전 기억해. 나 그때 그 감자튀김을 잊을 수가 없거든. 스콘이랑 감튀. 그래, 감자튀김 진짜 맛있어. 원조야, 원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파파이스 감자튀김 모르면은 파파이스 먹어봤단 말 하나 하면 안 돼.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거리 두기 할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여기서는 모닥거리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야, 농성해, 농성. 그리고 그 캔모아 가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있지. 그네 의자. 야, 그네 의자 쪽에 앉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눈치싸움을 하는데. 그또 연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둘이서 부비적거리고 있는 거 보면 꼴뵈기 싫어. 근데 나도 했어, 그거. 나도 옛날에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랑 또 거기 앉아가지고 그네 타는 척 했지. 그 느낌이 있어, 캔모아를 가면은. 그 느낌 딱 있어. 그 애슐리 같이 그런 약간 내가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야. 꽃 모양이 있고 막 약간 있어. 하여튼 되게 집안 살림 잘하는 레이스 달린 나치마 있고. 언니 누구 친구니? 엄마가 쿠키 구워놨다. 너희들 방에 가서 놀고 있으렴. 엄마가 쿠키랑 우유 가져다 줄게. 이런 엄마가 하는 집 테이블 보 같은 게막 거기 막 있어.
아, 진짜야, 진짜야. 완전 맛있어. 그 빙수도 맛있고, 과일 빙수에 과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와, 센 남친 사귀어보셨네. 나사 남친 사귀어본 여자야. 왜 이래? 어? 나도 내 20대, 내 10대를 허투루 보내진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얘왜 이러, 왜 이래요? 저 여지껏 혼자인 줄 알았습니까? 진짜 연애를 글로 배운 줄 알았어요? 흐흐, 날 너무 띄엄띄엄 보셨구만. 저는 제 나이 때 나름 해볼 건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그 고등학교 때 풋풋한 사랑도 해봤고, 첫사랑도 해봤고, CC도 해봤고, 사회 나가서도 사귀어봤고, 뭐, 열다 해본 것 같아, 다. 다 해봤어.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다잘 살고 있겠죠? 저는 설빙을 태어나서 딱한번 가봤나? 예, 그것도 기억도 잘안 나요. 친구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나온 게 다였어요. 뭘 시켜 먹은지도 몰라. 그때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설빙은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지. 가보기는 한번 가봤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 인절미 토스트? 아, 정말. 집에 있는 식빵 떡 있으면 거기에 가루 뿌려 먹으면 된다고? 예? 예? 그게 뭐예요? 그럼요. 근데 요즘엔 원체 그 뭐지? 개인으로 카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직접 집에서 막 수제로 팥도 쓰고 해갖고 안단 거. 안단 팥으로 막 이렇게 팥빙수 하고 하는 집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막 그런 집들만 찾아다녀도 맛있는 집이 많아요. 저 어디야? 순천에서 진짜 맛있다고 하는 커피집에 가서, 그 뭐지? 뭘 먹었니? 하여튼, 뭐 되게 맛있는 걸 먹었는데, 야, 정말 고급지더라. 커피 향도 진짜 좋고, 음식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온다는 느낌을 막 받았어. 통영에서도 한번 커피숍을 갔는데 진짜 좋던데요. 안에 제가 바닐라 라떼를 시켰는데 바닐라 빈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 내가 처음 봤어. 야, 그 정도 바닐라 빈 넣었으면은 가성비 따지면은 이건 싼 거야 이런 느낌으로. 던킨 도너츠는 기본 그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그게 제일 맛있지. 순천에 진달래 식당. 야, 순천은요. 제가 순천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약간 인싸들이 갈 만한 그런 트렌디한 애들도 많고 정말 오래된 정말 오래돼가지고 진짜 그 동네 터줏대감 같은 식당들도 많아요. 어딜 들어가나 다 맛있어요. 음식도 다 푸짐하고 맛도 좋고 저는 전라도 입맛이라서 그런지 저는 순천 음식은 다 좋아요. 다 맛있어요. 원래 순천이 굉장히 유명한 그 식재료 중에 하나가 짱뚱어잖아요. 근데 저는 짱뚱어탕은 많이 못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아마 코로나라 그 식당들도 안 하는 식당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순천 오시게 되면, 어디 식당을 가실 거면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몇 시까지 하는지, 홀에서 먹을 수 있는지는 좀 이렇게 문의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딜 가나. 그냥 막연히 가가지고 헛당 치시는 일도 많아요. 그니까, 전화를 좀잘 하고 가야 돼. 진짜 커요. 내 엄지손이 이만한데, 이만하니까, 손바닥 여기 가운데로 놓으면은, 여기만 해요. 왕컷. 그 지금 순천은 9시 이후로 식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9시 이후로 갈 수가 없어. 우와 바다다? 제가 저번에 갔었던 그 통영의 횟집이 민수사 횟집인가? 였어요. 거기 맛있더라. 민수사 횟집인가? 방송 또 언제 할 거냐고 몰라. 말안 해줄래. 근데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 해요. 내일은 가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못 하고 모레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못 해요. 토요일 제가 정말 진짜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하고. 아, 어차피 토요일로 내가 방송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제가 커피 맛은 잘 모르는데, 저는 쓴맛 나는 커피는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특히나 좀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 체인점들은 모르겠어. 내 이미지가 그런지 몰라도 너무 다 써. 진짜 로스팅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쓴 탄맛이 나요. 탄맛. 뭐탄 거를 그 뭐를 태워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우려낸 맛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데 가면은 저는 그거 먹어요. 커피도 커피인데 평소에 커피를 원체 많이 먹어서 그런 데 가서라도 딴 거를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뭘 말? 모르겠어요. 나폴리 안쪽인가? 어머! 우리 나나님께서 별풍선 100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너무너무 감사해요. 100개 잘 쓰겠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리액션 뭐 해줄 거야? 무슨 리액션 원하니까? 뭔 춤을 해? 내가 무슨 춤을 추겠어? 나는 춤을 못 춰요, 여러분. 수염 붙이고, 나 수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 수염 그때 한꺼번에 싹 모아놨는데 수염이 사라졌어. 어디 갔지, 내거 수염? 저는 그거 많이 먹어요.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나 플레인 요거트 진짜 많이 먹어. 그거 말고는 먹을 것이 없어. 아, 그리고 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잘사 먹을게요. 수염 합지 맙시다. 왜 더러워? 수염? 수염 더럽니? 근데 샤인머스켓도 이게 포도치고는 진짜 달아요. 신맛이 없고 그냥 단맛만 있어.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물세. 어머! 가람님께서도 100고개를! 아호! 감사합니다. 강아지 말하고.
뭐라 그래? 자주 만나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납시다. 자주 만나요. 이거 강아지 말이라던데? 강아지 발바닥? 강아지 대 고양이 되겠죠? 개냥이, 개냥이. 백고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눈물이 난다. 아, 내가 반만 아니고 뭐 반주만 있으면 노래라도 하는데, 응? 그것도 아니네. 강아지 발바닥은 스펀지 재질이에요? 아휴, 진짜 드립이 뭐라고 할수 없는 리액션 드립이다. 뭐라 그러니? 아니, 님들 한번 얘기해 봐봐요. 강아지 발바닥은 스펀지가 재질이에요.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 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방송을 많이 해서 입에 모터를 달았다는들, 저기에는 도저히 할 대답이 없다, 내가.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면서 는 게, 말빨도 말빨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잖아요. 채팅을 치고 나는 말을 하잖아. 그리고 나는 오디오가 비면은 좀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 이렇게 만날 일이 있으면 내 말만 해. 남들 말잘안 듣고 나 혼자서 쉬지 않고 말을 해. 쉬지 않고. 이게 뭔가 방송하고 나서 생긴 뭔가 좀안 좋은 점이에요. 좀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조용한 상태. 그리고 뭐라 그러지? 서로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말을 계속해. 그래서 저는 원래 수다쟁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 이후로 너 되게 말 많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억울하다라기보다는 약간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나? 이런 느낌? 목 아플 때 전대 시청자에게 전화 통화. 아, 그래? 제가 전화 통화 하기에는 제가 아직 그 여러분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게좀 무서워요. 거짓말이라고? 나 수다쟁이라고? 아니야. 우리 가라님 나갔다 들어오셨다. 아니, 인사했는데 나가셨구나. 가랑님 다시 한번 뵐때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아, 이제 그만 먹을래. 죽었다야 배불러 죽었다. 이제 그만 먹어. 이귤 하나만 까먹고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몇 시간째 먹고 있니?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나랑 같이 살았었지? 이미 나는 등짝을 한 여러 번 파리채로 후드려 맞았을 거야. 그만 먹어. 그러면서 몇 시간째 먹고 있냐며. 그 컵에 든 거는 뭔 차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물 먹었어요. 물. 없어, 없어. 아까 전에 자판기 우유 하나 먹고 너무 달아갖고 물 따라 먹었습니다. 물. 아까 내가 먹었던 컵라면 같이 생긴 게 이름이 컵누들이에요. 근데 한 개당 그 칼로리가 120kcal거든요. 근데 내가 저거를 먹고 느낀 게 이게 칼로리가 낮은 게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만 안 먹어. 먹을 때한세 개를 먹어. 그러려면 그냥 컵라면 하나를 먹는 게 나아. 뭐 다이어트 하려고 컵누들을 먹는다? 택도 없어. 뭔가 맛없는 거 먹고 양 적은 거 먹잖아요. 사람이 더 먹어요. 배가 안 불러. 진짜야. 이게 뭘 못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없던 식탐이 생긴대요.
제 친구도 식탐이 있었던 친구가 아닌데, 그냥 생활 패턴이 조금, 뭐라 하지? 루즈한 생활 패턴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그 친구는 다이어트가 당연히 되는 친구였는데, 자꾸 다이어트 할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많아졌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식탐이 생겼다는 거야, 막. 엄청. 나 원래 있잖아. 그렇게 고기를 안 좋아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쌈 싸먹는 게 그렇게 맛있니?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막쌈 싸먹고 입 크게 벌려서 막 먹을 때만 보면은 미쳐버리겠대. 막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나도 입 한불택이 찢어지게 막 미어 터지게 입에다가 쑤셔 넣고 막 와그작 와그작 어물어물 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막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야, 그러려면 좀 먹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냥 한 끼를 그렇게 몰아서 맛있는 거 먹고 다음 끼니를 조금 좀 때운다는 식으로 좀 대충 먹으면 되잖아. 근데 야, 그게 또안 되더라. 내가 한 끼를 그렇게 먹었잖아. 봤잖아. 다음 끼에 더 먹고 싶고 그다음 끼에 더 먹고 싶고 이걸 먹으면서 내일 뭐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본인 자신을 발견했대. 거기서부터 아, 내가 이 식탐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구나. 이렇게 먹다가는 진짜 더 찌겠구나. 이걸 느꼈다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로 인한 상대적인 보상 심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으면서 빼요. 먹으면서. 그 먹으면서 뺀다라는 게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먹으면서 빼요. 나 이만큼 먹었지? 동네 12바퀴를 돌아도 안 빠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주는 살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몸이 아예 변해. 내가 칼로리로 소모를 해버려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움켜쥐고, 축척하고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휘말리는 없고, 살은 찌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살을 찌우는 건 탄수화물이래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을 좀안 먹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뭐, 과일도 탄수화물이야. 우리가 탄수화물이 다 잘라지면 당이 되잖아요. 과일에도 당이 많이 들어서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적당히 먹는 걸로. 말 대도 안한 소리 이렇게 지껄이고 있다. 네일 아니라고 무슨 다이어트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알아서 해, 다이어트 굶어, 그냥. 야, 굶고 움직이는데 살이 어떻게 안 빠지니? 정말 단순해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 살찌니까 밥이 그래. 그럼요. 밥이 달디 달다더라. 언니 인바디 해본 적 있어요? 언니 기초대사랑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인바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해석해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걸 볼 줄은 몰라. 근데 내 거를 보고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그랬어. 기초 대사량이 높대.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좀 소비하는 양이 많은 거 있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소비하는 게 그게 기초 대사량. 기초로 대사량. 내 몸에서 무조건적으로 소비하는 대사량이 이게 좀 높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몸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이 있대. 그러더라고. 몸이 마른 사람에 비해서 근육량이 있대. 그래서. 참치도 좋지.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북어, 북어. 우리 북어국 끓일 때 끓이는 그 북어포 있죠? 간안돼 있는 거. 그게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좋아요. 생선 말린 거라서, 그 안에 지방도 약간 들어있는데, 좋은 생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방이고, 그리고 살이 안 쪄요.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도 큽니다. 그래서 입이 심심할 때, 막 알포, 쥐포 이런 거는 살찌고 그런 거 말고, 북어 한번 드셔보세요. 북어 먹고 살뺀 사람들 진짜 많아. 내 주변에도. 맨날 입 심심하면 북어 먹지. 막, 그 팬에다가 한번 구워갖고 먹기도 하고, 불에다 구워 먹기도 하고. 근데 단점이 그걸 먹다 보면 처음에 맥주랑 마요네즈 청양고추를 그렇게 찍어 먹는데. 그게 단점이에요. 그것만 딱잘 지나가지?
그러면 다이어트 하기 쉽대. 아, 진짜야. 미쳐버리겠대. 그거 씹고 있으면은 맥주 먹어야 된대. 그래갖고, 알포가 뭐냐면은, 쥐포처럼 조미된 앤데 맛있어요. 생선. 아니, 그 알포라고 먹어봐. 그거 맛있어. 되게 맛있어. 술안주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제가 맥주를 안 먹잖아요. 맥주를 안 좋아하고 안 먹잖아. 탄산음료도 안 먹고. 그래서 나는 또좀 살이 좀안 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술을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맥주를 안 먹어서. 소주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맥주를 그냥 입을 아예 안 대요. 맥주가 맛이가 없어. 그리고 먹고 나서 속 더부룩하고 그 트름 나오는 게 싫어갖고. 탄산도 잘안 먹고. 그렇지.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나이산은 좀 찌는 것 같긴 하구나. 그건 있어요.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얼른 들어가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좀 정리하고 좀 쉬어야겠네요. 오늘 좀 나름 정신이 하나도 없이 바빴네. 그래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네. 우리 또 거도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랜만에 나나님 별풍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도 이렇게 또 나를 자꾸 찾아서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아휴 저는 진짜 감지덕지죠. 저 바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뭘 바라겠어. 바라는 게뭐 있어. 내가 한게 없는데 그치? 그치? 좋은 시간이었어? 내가 더 좋은 시간이었다. 혼자서 심심하게 먹을 수 있었던 요 족발을, 어? 여러분들 초대해갖고 우리 랜선으로 집들이한 것 마냥 아주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네. 내일 일잘 보고 올게요. 그래요. 우리 민님도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행복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시쿠님도 고마웠고, 다들 안녕! 우리 타이님도 잘 가고 좋은 밤 보내고 마스크 꼭 챙기고 손발 잘 씻는 거 웬만하면 여러 사람 모인 곳에서 대화는 하지 않는 걸로. 어쩌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지 슬프다. 안녕 언니야. 이제 안할 테니까 마지막 하하. 근데 정말 죄송했다고. 사랑한다고. 뭘뭘뭘뭘뭘 죄송하고 그래. 그래 안녕 잘가 안녕 안녕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 괜히 울컥하게 왜 울컥을 해. 울지 마이 자식아. 강하게 크라고. 저희 꿈꾸세요. 난 여러분들 꿈꾸잖아. 꿈속에서도 말해야 돼. 제발 나좀 재워줘라. 나좀 자자. 안녕. 얼른 들어가요.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옷 입고 출근하세요. 알았지? 멋부린다고 얼어 죽지 말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안녕. 그래요. 볼일 잘 보고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쌤이 입술 왜? 아, 입술. 이거 입이 뭐좀 지어갖고. 그래요. 오랜만에 가까이 얼굴 좀 한번 보여주고 끝내볼까? 나도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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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여요? 아우, 눈 아파.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래,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여기도 지었어. 입이 뭐다 찢어져 있다, 야. 갈게요.